지금 이제 한번 논에 가보고 있습니다. 논에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찾았어요. 저거 제가 이제 저기 태풍 지나가고 왔거든요. 논에 왔는데 풀은 좀 나서 그렇지 큰 뭐 배를 그런 거 없습니다. 관리 잘 됐고요. 물 관리도 잘 됐고 잘 자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풀 관리를 풀만 좀 뽑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해가 오래간만에 해가 떠서 논에 왔는데 벼도 잘 자라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아로니아에다 토마토 넣고 갈아온 겁니다. 우렁이 보세요, 우렁이. 입구에 우렁이도 많아요. 우렁이가 내가 이걸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걸 심었었는데 어떻게 우렁이가 살아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있어야겠더라고. 살짝만 건드려줘도 뿌리 쪽에만 이 풀들을 다 어쩌냐고. 뭔지 풀인지 모를 만큼. 아이고, 뚜야. 풀이 많은 쪽부터 먼저 뽑아야지, 더 크기 전에. 많이 컸네. 이게 지금 벼가 벼 심은 지 한 20일 됐네. 20일 만에 이 정도 컸으면 많이 큰 거지. 풀이 말이라 지가 벼처럼 흉내내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응?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같이 자라죠. 지금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논에 이게 풀인지 변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풀이 이게 똑같잖아요. 풀이나 변화. 나 움직이기가 힘들어. 땀이야. 아니 모래사장에 거기서 공놀이 하면은 뛰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더하죠. 논바닥에서는.
아우, 아우, 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앞이 안 보이네. 땀이 너무 심해서. 앞이 안 보여. 이것이 이제 안에서 썩어가지고 걸음을 하니까. 이거를 풀을 들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둑에다 묻어야지. 묻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풀하고 요하고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될 때예요 지금. 계속 뽑다 보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풀을 뽑느냐 이거 벼를 뽑아버려. 어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재조절 안 치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응? 그냥 뭐 뽑는 거 말고 방법이 있나? 어떻게 둘 중에 하나지. 재조절 칠 거냐 뽑을 거냐. 재조절 돌려가지고 응? 다를 수만 있어도 좀 안 하겠네. 풀이 있으면 벼도 못 자라고. 너무 큰 문제나 그런 것 자라고 그러지.
다리 그늘도 뒤우다가 해가 뜨니까, 야, 이 해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 오늘은 해사라고의 전쟁도 한몫하겠는데. 아, 뭐 과일은 하나 먹고 와야지. 숨을 쉴 수가 없네. 저기 영역배가 우리 택배 하나 붙여. 제가 일을 하다가 너무 더운 거야. 막 땀이 앞을 가려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숨을 못 쉴 만큼 더워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농협에 얼음을 구하러 갔거든요. 가서 이제 얼음을 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계셔요. 부산에 있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인데 그분이 스님 오늘 중복입니다. 맛있는 수박이라도 깨드세요 그래. 아이고 그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조금만 오늘 한 시간 정도만 더 하고 가서 이제 저 여기서 밥을 먹고 오늘 사실 오늘 종일 일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중복에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중복이니까 저기 계곡 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일을 좀 해놓고 상황이.
여기서 도시락 먹고 여기서 오해도 하려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도망간다. 오늘이 중복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논에서 왔는데 이 옥수수가 익었을까요? 야물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익을 확률이 몇 프로냐면 80%. 뭐 거름을 안 해서 어떻게 안에가 열렸을까 싶긴 한데 어우 익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요거가 익었는데 한번 찍을게요. 아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가 밤나무인데 밤나무가 쓰러지면서 완전히 계곡이 됐어요. 아 오늘 중복이라 그러니까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아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서 식사도 하고 오늘이 이제 중복인데 중복에 여름 마지막 여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10분 정도만 더 감기고 운동 시키고요. 올라가겠습니다. 편안한 시간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밭이 밤나무가 계곡이 됐습니다. 바로 그냥 토마토 하고 효도 토끼로 갈아왔어요. 옥수수 요번에 심은 거 그걸 요번에 해온 거예요. 고소해요. 아무도 안 오는데 엄청 달아요. 여기서 맞을게요. 코코스.
아니에요? 사슴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자라, 저기, 장마 지나고 나서 이 벌레들이 많이 나왔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너희들은 때를 지어서 어디 가니? 어? 어디 가? 어디 가? 너희들은 어디 밥 먹으러 가니? 아이고야, 재밌게 놀아.